은채의 보양일기 2024년 2월 12일 월요일 설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한 오늘은 컴백을 앞두고 몸보신을 하러 나왔다. 팬분들이 추천해준 보양식을 먹으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려야지. Make you look easy. 은채의 스타일기. 들어가요? 짜자! 우와! 너무 제대로인데요? 대박이다. 짜잔! 은채의 스타일기 몸보신 특집 컴백 1주일 남았습니다. 딱 1주일 남아서 머리색도 바뀌었죠? 컴백할 때 그 머리. 네. 어! 얘가 갑자기. 아! 어떻게? 아! 갑자기? 갑자기? 왜 가만히 있어? 얘 가만히 있었는데, 분명? 아! 야! 아! 선생님! 아! 머리에 초장이 다 묻었어, 피처럼. 너도. 미안하다. 아 뜨거워. 아, 어떡해, 진짜 뜨겁겠다. 뭔지 알아요? 이거요? 일단 저는 이 오골개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오늘 커플룩을 입고 왔는데. 일단 국물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신탕? 회신탕? 어, 처음 먹어봐요. 되게 뽀얘요. 아. 와우. 아. 상남. 이거요? 다 합해서 진짜 비쌀 것 같은데. 5분만. 너무 아까워서 다 먹고 싶어. 제가 갑작스럽게 잠시 아픈 관계로 저번 주에 촬영을 못했는데 저를 위해서 몸에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 나아서 열심히 컴백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 남았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음방에 넥스트 위크 르세라핌이 나온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오늘 00시에 그 하이라이트 메들리로 노래가 조금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 저희가 이번에 스포를 진짜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진짜 이번에는 다들 열심히 참았는데 저희 이진은요 되게 편안하게 그냥 무난하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노래고 르세라핌 노래 중에서는 가장 새로우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한 그런 노래입니다. 제발 잘 됐으면 좋겠네요. 私가 また 찬스 없을까? 기분도 와대. 나만 계속 운이 좋은 것 같아서 화가 나니? 세상에 우리한테 맞추는 거 아니? You think it's okay to degrade someone just because they're cheered at themselves? 고기 먹고 싶었는데 문어가 스쳐갔지만 아! 촉촉해!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늘 연습이 있는 날인데 굉장히 힘이 날 것만 같은 비주얼. 자, 찍으세요, 감독님! 와우! 맛있겠다! 소리가 보글보글과 이 고기 소리. 촬영을 위해 밥을 먹지 않았답니다. 어? 진짜요? 헐,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진심이시군요. 감동이에요. 촛불 한우. 너무 맛있다. 고기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문어가 너무 예쁘게 색깔이. 다리를 하나 잘라볼게요. 완전 토시토시라 너. 귀여워. 머리색이랑 똑같아. 짜잔. 덤네일. 토실토실하다. 탱글탱글해 완전. 너무 맛있는데? 저는 사실 이 친구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용기가 안 나요. 오늘 커플룩을 입고 왔는데. 한번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저 진짜 못하겠어. 어떡해요. 피디님 찬스! 어떡해. 그만큼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 해야 되잖아요. 활동을.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끝까지 활동을 다 잘 해야 되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닭 냄새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닭이라고 생각하면 닭 같은데 뭔가 더 담백하고 진짜 좀 더 몸에 좋은 맛이 나요. 그냥 닭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 다가가기가 조금 힘들 뿐이지 마음을 열면 괜찮아요. 진짜 힘이 날 것 같아요. 보글기가 기력 보충이 좋고 아이들 성장에 특히 좋습니다. 아 진짜요? 아 제가 이번 기회에 병원에서 키를 재봤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저 170인 줄 알았는데 169였어요. 어떡해요? 아 맞다. 무물볼 해야겠다. 팬분들이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다고 하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 타임. 우리 은채 아프지 말고 항상 몸이 먼저야. 내 새끼 사랑해. 이거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지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달아주셨구나. 걱정하실까봐 이야기하는데 저희의 루틴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멀티비타민 이렇게 담긴 게 있거든요. 거기에 멀티비타민 한 5알? 6알 정도 있는 그거를 매일매일 먹습니다. 모든 멤버가. 매니저님이 챙겨주실 때는 그 저희가 입에 넣고 삼키는 것까지 보고 가세요. 유산균도 먹고 흑염소즙도 먹고 홍삼도 먹고 그러고 있답니다. 잠 너무 잘 자죠. 너무 잘 자서 문제예요. 적당히 자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피어나. 이렇게 좀 잘 챙겨 먹고 잘 연습하고 잘 은스타 제작진분들 역시 보양식하면 든든한 한우 아기에게 저 대신 먹여주실 수 있나요? 먹었습니다. 촛불 한우래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기 능력 만세야. 아프지 말란 말이다. 올 새해도 우리 만채가 맛있는 보양식 먹고 힘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고기를 사랑하는 아이니까 전복 넣은 갈비찜 어떨런지. 전복을 먹어볼게요 지금. 뼈가 뭐 피로 회복에 좋고. 진짜요? 피로 회복? 너무 좋다. 뼈가, 뼈도 근데 진짜 중요해요. 전복을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전복 킬러였어요 저. 그 전복 회를 진짜 좋아했어요. 신기하죠? 진짜 맛있다.
은퇴 휴식을 위해 스타에게 최초로 늦방? 늦방이요? 오, 좋아요. 좋죠, 저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늦방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잠들어도 인정하나요? 은채의 회복을 위해 따뜻한 담요 덮어주고 한승연의 쓰리를 보여주세요. 야, 죄송, 다 봤어요, 저. 야, 볼 게 없어요. 죄송해요. 이번 활동 끝나면 휴가 버킷리스트나 쉬는 시간에 하고 싶은 건 뭔가요? 아, 뭔가 휴가라는 게 그러니까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뭔가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활동 끝나면 코첼라 가야 돼요, 저희. 코첼라 진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코첼라 연습도 해야 되고 이게 할 게 이렇게 많으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인생이 타이밍이다. 쉬는 시간이 생겼다. 저는 요즘 삿포로가 그렇게 가보고 싶어요. 원래도 그 눈을 좋아해서 최근에 카리나 언니가 삿포로에서 그 제 일본 광고 그 간판을 봤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고 삿포로 사진을 막 보여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돈키호테요? 저 있어요. 저 찾아보세요. 카라니 짜잔. 편지 쓰기 사진 예쁜 걸로 써주세요. 그래서 오빠랑도 얘기했어요. 나중에 오빠도 저녁 가고 저도 좀 여유가 생긴다면 다 같이 가족 다 같이 삿포로에 가자라는 대화를 나눴답니다. 진지하게. 다음은요.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네요. 우레기 아프단 말에 이모는 눈물 광광. 막내 때문에 언니들도 걱정 많이 했을 듯 언니들한테 어떻게 우쭈쭈 받았어? 그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그 듣고 먼저 연락을 했더라고요. 좀 많이 힘들대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은채 괜찮아? 많이 아팠겠다 걱정이네 너무 괜찮아? 괜찮아? 은채 어떡해? 그리고 윤준 언니가 또 스페셜 그걸 했잖아 은행장을 했잖아요. 제가 진행은 처음이어서 좀 떨리지만 자신 있게 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사진은 보여드릴게요, 사진. 짜잔! 귀엽죠?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진짜 미치겠네. 너무 안 어울려서 어떡해? 제일 안 어울리는 1인 어떡해? 도와줘. 진짜 아, 나답게 해야지 뭐. 하하. 너 진짜 대단해 라고 보내줬습니다. 우리 아기 은행장 은채야, 그동안 건강한 모습만 보여줬던 은채가 아프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 컴백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고 힘들 텐데 그럴 때마다 피어나 생각하고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돼. 아기 새해 복 많이 받고 사랑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며칠 전에가 또 설날이었으니까. 근데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 앨범이 진짜 모든 멤버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엄청 진심이었고 많은 눈물과 많은 땀을 흘려서 다 같이 정말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참. 저희한테도 되게 도전이었고 새로운 장르였기 때문에 이지지만 쉬운 게 하나 없었다. 정말 신기하게 야속하게도 단 하나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앨범이 이지입니다. 열심히 잘 마무리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을 놀래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파이팅! 아!